제목은 가다방설 길 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어져 있고요. 네, 하여튼 이런 스토리라인을 따라 했는데 이 노래를 들은 도련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 가다방설을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제가 작사한 게 아니고요. 가다방설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그 노랫말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. 제가 갑자기 이 가쁜 홍보, 왜 가쁜 홍보를 했느냐. 이 웹툰이 오디오 드라마화가 되면서 제가 거기에 작곡가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. 아주 이제 국내 거의 탑급 소음호분들이 더빙을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 곡이 좀 좋으셨나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이 곡에 이제 이 만화에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들어갈 또 다른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해요. 이 노래는 복사꽃 바위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고요. 이 노래는 좀 슬픈 사랑 이야기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세한 얘기는 웹툰의 스포일러가 됩니다. 웹툰을 보시고 아니면 오디오 드라마를 들으시고 한번 이 노래도 불러보겠습니다. 대 앞에는 가득히 복사꽃이